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림자나 햇빛 어떻게 넣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네,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네, 늦게 돌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예 새 프로젝트에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매니저, 이 퍼즐 모양 누르시면 플러그인을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제 동영상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링크에 있는 플러그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받아주셔야 되는 게 오렌지 맵샷이랑 오렌지 오버레이거든요. 오렌지 맵샷은 네, 개발자분 GitHub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 JS 파일이 뜰 거거든요. 여기 가끔씩 플러그인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프로젝트 폴더 파일 들어가셔서 JS 자바스크립트라는 뜻이죠. 플러그인스 여기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다운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중복으로 뜨는데 그냥 덮어쓰기 할게요. 네, 덮어쓰기. 자, 그러면 오렌지 맵샷 끝! 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플러그인 DL이라는 파란색 링크 눌러줍니다. 드롭박스 계정이 있으신 분은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 계정 만들기 귀찮다 하면 컨트롤 C 하시고 메모장에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메모장에 저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셔서, 이게 한국어에서는 모든 파일 보기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파일 보기 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으면 가장 중요한 게 확장자 명이 .js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세이브.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네, 덮어씌우기 하고요. 이제 다시 퍼즐 모양으로 돌아가서 빈 곳 아무거나 누르고 우클릭. 네,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네, 받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맵샷을 선택해 줍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맵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테스트 플레이 하시고 이 맵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만 눌러주면 나중에 맵샷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뜨면서 파일이 생깁니다. 네, 아주 잘 나왔네요.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 오버레이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 Organized Folders라고 해서 폴더를 나눈다? 이게 뭔 말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빛과 그림자 파일을 넣어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원래 기본값은 아마 True인가? 네, 원래 기본값이 True일 거예요. 이 설정이 True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저장을 하시면 되냐면 IMG, 이미지, 폴더 들어가면 여기에 새 폴더로 오버레이즈 S 넣어주시고요. 오버레이즈 이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빛을 만든다. 그리고 light, 그리고 그림자를 만든다. shadow. 이 폴더 안에 넣어주는 게 true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 기능을 안 쓰고요, false를 쓰는데요. false로 하시면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간단해요. 그냥 패럴렉스 폴더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까 이미지 들어가서 여기 빛 파일이다. light 맵 번호 .png로 하시면 돼요. 섀도우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맵 번호는 어떻게 보느냐?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맵 들어가서 왼쪽 상단 보시면은 나오고, 약간 중앙 밑에, 아이고, 여기 001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맵의 번호는 1번이에요. 만약에 제가 2번 맵에 하고 싶다 하면 새로 만들어서, 그럼 이건 2번이겠죠? 그러면 테스트 삼아서 2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제가 다른 맵에서 작업했던 거를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제가 2번 맵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맵 번호는 2가 되겠죠. 자, light 2, 그 다음에 shadow 2. 아, 그리고 대소문자는 딱히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냥 테스트 플레이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 노트란에 light, shadow
라고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테스트 플레이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플레이를 돌려보면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오케이. 아,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패럴렉스, 섀도우 다 사용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네 개를 다 적어도 좋지만 그냥 all 이거만 적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가을 맵배치인데요. 짠!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인게임에서 배치하는 타일은 플러그인으로 추가한 그라운드 파일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테스트 플레이 했을 때는 플러그인으로 넣은 그라운드가 더 먼저 올라왔어요. 이거는 패럴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일셋 설정 들어가면 별 모양 타일 있죠. 이 타일은 지나갈 수는 있는데 캐릭터보다 위에 오는 타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타일이 맵에 있어도 플러그인으로 넣은 PAR 파일이 더 위로 올라옵니다. 기본적인 플러그인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GIMP라는 프로그램으로 햇빛과 그림자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